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세야.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차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인트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신규 차량인 캐런 한링 에버론이라고 있을 거예요. 2인승이고요. 가격이 179만 달러부터 134만 달러까지. 자, 이동사 제너럴 보시면은 좋아요. 4칸 넘고, 4칸 넘고, 제동력은 살짝 좋지 않고, 마찰력 최대치.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수치를 많이 봤는데, 보통 이런 차들은 특징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빨강색으로 떠있으니까, 저도 빨강색으로 주문을 클릭하기 전에, 이게 뭐야? 슈퍼 스포츠 시리즈 레이스에서 상위 3위 안에 드세요? 지금 나보고 레이스 3등 안에 들라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임마. 어? 179만 달러에? 구매 클릭. 이번 차량도 설마 한정판이에요 이거? 한국 시간 기준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까지 안 사. 어? 뭘? 뭐만 하면 다 한정판이야 이번 시리즈는. 어? 픽업 트럭인데 개조가 되어서 차체가 낮아지고, 그리고 뭔가 랠리카처럼 창문을 전부 다 뜯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창문 리뷰를 못하겠죠. 픽업 트럭이지만 위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지 못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뭐야? 후드 캐치가 무려 4개나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드 안 열리게 고정시켜놓는 거.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모네모하게 들어가 있어요. 깍두기 마냥.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니 여기 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 아니? 다음에는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 이동수산 못 열게 딸까? 그렇지. 네, 이럴 줄 알았어. 앞에 후드를 열 수가 없어요. 여기 롤케이지랑 카본으로 만들어진 시트, 그지 레이싱 핸들, 에어백 없는 거, 에어컨도 없어요. 엔진 후드를 열어봅시다. 라이너 탱크 있는 분. 열린다. 후드 열려. 후드만 열 거예요. 후드만. 사람들 조심해야지. 어? 앞에 사람 있으면 피해서 가야 돼요. 조심하시고. 후드만. 열린다. 밀어주세요. 이대로. 그냥 이거만 톡톡. 후드만 톡톡 딱딱딱. 가능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톡 쓰면은 후드가 열려. 톡 쓰면은 후드가 열려야 돼. 아, 지금 후드가 열렸죠?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후드만 될 거예요. 어, 네. 괜찮아. 텐션 낮추라고. 텐션 낮춰. 어? 여기 열린 애가 있다고요? 어? 어떻게 하셨지? 기둥에 들이박았는데 열렸대요. 내부는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니 이걸 어떻게 뜨셨지? 지금 시동이 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동수단 무선 조작 사용. 보시면 얘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그리고 타이어 위에 있어도 사람들의 발이 갈리지가 않아요. 오늘은 텐션을 낮추고. 와, 마이 갓. 야마 총알이 없어 지금? Oh no. 하늘이 널 살렸다. 이 시민 저한테 연달리는 거 봤죠 여러분들? 출발 갑시다. 가자. 아, 첫 스타트가 상당히 굼뜨요. 옆에 풀업이된 펜토가 있는데 펜토보다 살짝 밀렸지만 시민이 처리됐군요. 지금 가속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10마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속도가 꽤 빨라요. 왼쪽 애매한데? 그립이 왜 이리 안 좋아? 오버스티어 살짝 있고요. 자동차가 살짝 미끄러진 느낌이 강합니다. 에반데? 왼쪽 저절로 드리프트가 돼요. 접지가 안 돼요. 진짜 바닥에다 기름 바른 것 같아요. 드리프트. 아,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 아무거나.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자,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무려 30가지가 있고요. 굉장히 다채롭고 레이싱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럭키 플러커.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펄 광택은 블랙. 그리고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상징을 바꿀까 그냥? 유툴로 변경.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이미 개조가 되어있거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여기 뒤에만 지금 리무진이 됐어요, 이 뒷부분만.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부터 드래그 레이스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타이어의 재질에 따라서 레이스 결과가 살짝 다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스터 커뮤니티 레트로 커스텀, 아니스라즈 레트로 커스텀, 춘두아 팡테르, 디클라스 할링 세이버, 딩카 제스터, 크루티 이탈리 GTO, 오베시베프 와이드바디, 인베트라 코케 D10, 이너스 파라곤 방탄, 심지어 방탄 차량이고. 출발! 가자! 아니 직진 성능이 아까보다 오르긴 올랐어요 확실히. 근데 1등은 못하고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제가 몇 등이었죠? 제가 5등인가요? 오케이. 다음에는 힘겨루기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정지. 막상 막하. 딩카 제스터. 제 차가 지면 곤란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출발! 딩카가 져야 정상이야. 딩카가 져야 정상인데 가!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딩카 제스터 24만 달러.
한링 에버론 179만 달러. 자, 다음에는 이 차량의 내구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고민하셔 봤어. 빵이야.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출발 가자. 아, 스타트 늦었어. 괜찮아요. 어우, 핸들이 많이 밀려요. 접지력이 심하게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기를 다루듯이 섬세하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안 그럼 날아가. 이 자동차를 믿고 달릴 수가 없어요. 원래 보통 포르쉐 같은 차들은 차를 믿고서 그냥 확확 제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가 않아요. 차를 믿으면 죽어요. 의심의 연속. 경량화도 잘해야 경량화지. 어? 이렇게 휙휙 날아가면은 경량화 아니라니까요. 대형 스포일러도 달아줘야지. 윙 같은 거.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코스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어. 아이고 공부님 세상에 마상에. 브레이크 밟고. 오 마이 갓. 체크포인트 찍었어. 아니 그냥 확확 돌려버릴까 그냥? 여기서 안돼 안돼 안돼. 아, 확확 돌리면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큰일나겠다 진짜. 오우 마이 갓. 세상에.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뭐야 방금 한번 기다렸는데 이분 누구지? 이거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싫어요를 누를 거야.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요. 저기 위에 지금 누구 있는데? 저 사람 누구야? 아니 도사님이 계시는데 저기? 출발 가자.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와 저 노란색 차 한 번에 올라가네요? 미니쿠퍼도 한 방에 올라가고 저기 투명한 차 쟤도 한 번에 올라갔어요. 올라오세요. 가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야 안돼 이런 젠장. 잠깐 잠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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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돌아서 가자. 돌아서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도록 할 거예요. 문방님 그 뭐죠? 브리키드 6x6 오케이. 출발 스타트 갑시다. 가자 가자. 어우 차가 많이 가벼워서 붕 떠요. 접지력이 정말 안 좋고. 아니 흙길에서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미끄러지고 그립을 못 잡고 핑핑 도는 모습.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 그래도 브리키드 지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이거 진짜 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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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차가 한 번에 침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닭도기 님이 20만 원 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진풀 창문진. 세바 아니 벌써 가시나요? 아니 세하. 자, 그렇다면 이제 한링 에버론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